김성훈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관중들이 왔는데 여기서 이겨서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와! 자, 오늘 끝내기에 발판을 마련한 손아섭 선수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때문에 조금 힘든 경기가 될 뻔했는데 이기는데 도움이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손아섭 선수가 우리 손아섭 선수가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열심히 했고 경기의 일부분이고, 자, 오늘도 홈런도 치셨고 또 마지막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마음 담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 말이 맞다면은 손아섭 선수에게 박수하고 함성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명호 선수, 네,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상대 타선을 공략했는지, 아,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던지시더라고요. 자, 경기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는다는 생각으로. 와, 무조건. 네. 역시 부산이잖아요. 네. 살아있네. 네. 자, 오늘 끝까지 정말 늦은 시간, 오랜 시간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늦게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우리 손아섭 선수. 자, 정말 늦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 준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다짐까지 딱 두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뭐 오늘처럼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이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수원 선수, 이명훈 선수, 손아섭 선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